부산체험 정혜경입니다. 그라데이션을 보여드릴 거예요. 다이아미젤을 가지고 하는 이제 조금 편한 그런 그라데이션을 해볼 건데, 색깔은 19번과 13번 이렇게 필요해요. 일단 밑에 베이스를 19번으로 감성 핑크, 되게 많이 사용하는 컬러 중에 하나죠. 누디톤으로 해도 상관없으시고, 요 컬러도 되게 해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자, 발림 한번 보시면 엄청 부드럽게 내려가죠? 쓱쓱싹싹쓱쓱싹싹. 저희 이번에 구매하신 원장님께서 브러쉬가 너무 좋아서, 당연히 컬러는 당연히 좋고, 그래가지고 감동하셔가지고 받자마자 사용해보시고 전화가 오셔서 뭐 이런 게 다 있냐면서 너무 좋다면서 극찬하셨어요. 원코트예요. 되게 예쁘죠? 원코트 발색도 되게 잘 되고 큐어도 벌써 다 됐어요. 엄청 빠르게 큐어가 또 되더라고요. 이번 거는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어요. 컬러도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게 그립감도 엄청 좋게 나왔고, 컬러도 되게 예쁘고요. 향수병을 모티브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바틀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앞에 한글로 이 적힌 다이아미 글씨도 되게 고급스럽고, 그래서 원래 나오기로 한 그 시점보다는 되게 많이 늦어져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많고 되게 기다리신 분들도 많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잘 기다려주신 분들은 좋은 제품을 겟하셨죠. 자, 감성 핑크를 바르고요. 그 위에다가 누디 살몬 핑크를 한번 그라데이션을 해볼게요. 자, 큐티클 라인부터 이렇게 꽁꽁꽁꽁꽁꽁 발라주시고,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컬러에다가 그라데이션을 하면 되게 결이 많이 보이고 패이는 것도 많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내려와서 브러쉬로만 쑥쑥쑥쑥쑥쑥 이렇게 내려줍니다. 컬러가 브러쉬에서 거의 없다시피 컬러가 아래까지 사라질 때까지 거의 없죠?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 자, 지금 경계가 여기 보이시죠? 두 번째 또 들어갈 거예요. 컬러가 거기에 양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또 한 번 더 올려주면 또 되게 예쁘게 됩니다. 자, 큐어를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큐티클 라인 맞춰서 콩콩콩콩. 컬러가 약간 무게감은 있지만 지금 계절에도 조금 손의 색깔이 어두우신 분들은 어울릴만한 컬러라서 꼭 이 컬러는 뭐 가을에 어울리고 뭐 그런 색은 아니세요. 이렇게 저 되게 아시죠? 저는 연습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제가 정말 샵에서 뭐 여러 번 해봤던 아트들? 그런 거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컬러 선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 예쁘겠는데?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컬러를 딱 꺼내는 순간 뭔가 그라데이션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돼서 지금 좀 놀라고 있어요. 제형이 정말 좋네요.
진짜. 제가 좋다는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진짜 괜찮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여기다가 베이직실을 한번 도포를 합니다. 베이직실을 도포를. 자, 구멍이 만약에 뽕뽕뽕 나는 건두 개의 점도가 맞지 않아서요. 지금 보이시나요? 자, 그거는 이렇게 두드려서 양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전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 아이들이 괜찮아지세요. 그래서 양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바로 큐어. 점도가 두 개가 이제 그 미경화 점도가 틀려서 그런 거지, 이게 호환이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큐어를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살몬 핑크를 거의 없다시피 해주셔서, 지금도 그라데이션이 된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약간 밑에서 조금 더 붓터치를, 요 미경화가 있을 때, 이렇게 미끄러울 때한번 더,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예쁘게 완성이 돼요. 제형이 약간 부드러운 생크림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큐어.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진한 대비되는 색깔들도 서로가 된다는 거, 되게 쉽게 가능하다는 거. 브러쉬로만. 이게 브러쉬가 지금 부드러워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양이 거의 없이 이렇게 쓸어내리는 것도 가능한 이유가. 사실 이거 병젤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되거든요. 지금 거의 붓자국이 없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큐어. 자, 요런 식으로 한 디자인 그라데이션이 그 전에 나비랑 같이 있었던 이 아이예요. 요 아이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컬러가 지금 저희가 그 택배로 테스트해 보신다고 가져가셔가지고, 얘가 8번, 위에가 8번이고 밑에가 6번이에요. 8번, 6번. 8번과 6번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랑 얘랑 이제 같이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사실 누디누디끼리 한게 아니라서 저는 결이 되게 많이 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잘 되겠지. 브러쉬가 부드러우니까. 이 생각에 해봤는데, 정말 괜찮네요. 생각보다 정말 부드러워서 깜짝깜짝 놀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훔쳐서 손톱이 뚱뚱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 큐어. 그래서 요런 애들하고 같이 그라데이션 사용하면 되게 예뻐요. 자,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짙은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하셔야 돼요. 그 스퀘어 아트 브러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연한 컬러들은 이 정도의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꼬리 잘라주고, 자, 이렇게 보시면 그라가 되게 깨끗하게 잘 됐죠?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색깔은 조금 더 손이 이렇게 짙은 분한테 하시면 손이 그렇게 까매 보이지 않고 되게 괜찮거든요. 원래 손이 짙은 분들이 조금 더 갈빛 같은 거를 하시면 훨씬 잘 어울려요. 큐어는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요 나비 같은 경우에도 오버젤에 있는 색깔을 가지고 조금 4번 색깔 가지고 해보던지 하면 훨씬 얘네들은 밝아서 이제 둘이 잘 어울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4번 같은 그런 약간 코코아 색깔 그 아이를 가지고 하면 훨씬 예쁘실 거예요. 그라데이션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다이아미 젤 이제 런칭해서 가격이 좀 있으면 올라요. 꼭 연락 주시고요. 다이아미 젤 많이 사용해 보시고 모르시는 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려요. 감사합니다.